오늘은요, 마켓에 에로센즈를 배치하는 모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서 마크에서, 마크, 센즈 모드라고 치면 돼요. 센즈 모드 하고, 여기 모드 센즈 이걸 설치합니다. 오, 여기 센즈 모드 게임 진짜 많다. 오, 케이, 재민이들이 좋아하는 센즈. 물론 나도 재민이지만. 오. 리뷰가 좀안 좋네. 아, 그래도 이거 제가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오, 일단은, 모드 센즈가 굉장히 재밌는, 모드 센즈가 모드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가 그 에러 센즈로 벤치한 건 여기서 깐 겁니다. 한번 여기서 나중에 다른 센즈도 한번 해볼까? 오, 여기 설치대가 되면은 여기 열고 들어가. 들어가서 왜리? 좋아, 여기서 여기 이거를 찾아서 이거 누르고 넥스 이거 누르고 이 몰라 INSTALL을 눌러 그다음에 로딩 중이라고 뜨죠. 이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에서 여기 마인크래프트 이거 한검 오피스 하면 안 되고 마인크래프트에서 한 번만 누르고 그다음에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죠. 아, 근데 전 이미 깔아도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할 수 있거든요? 전 이미 깔아도 실패하고, 안 깔으신 분들은 성공하실 겁니다. 가져오기 시작되었죠? 오, 일단은, 아, 저는 모드를 깔아서 좀 괜찮은데, 전 모드를 깔아서, 일단 저는 모드를 깔았거든요? 일단은 모드 깔아서 실패했다고 뜨고, 이거 에러센즈 모드 안 끄신 분들은 한번 다운로드 하면은, 성공적으로 뜹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서, 요거를 깔아줍니다. 아, 깔았나? 안 깔았구나. 여기. 한번 일단 들어가 보자. 오, 내가 드디어 에럿센즈가 되는 건. 나중에 에럿센즈로 한번 뭐 배틀 같은 거 많이 해야겠다. 에럿센즈 드르르떼따따따따 드르르떼따따따따따 드르르떼따따따따따따 할거 없다 근데 요즘은 방학이어서 너무 좋다. 뭐, 아이씨.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 에러센즈 무기들이 있죠. 저, 그 다음에 이것도 챙겨주시고, 이 블루이트라는 걸 쓰게 되면은 주변에 생물체가 다 죽습니다. 한번 실험해볼까요? 블루이트는 바로 죽죠. 아, 그리고 업은 위로 올라가게 해줄 수 있는 거, 위로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와, 올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로 그냥 딱 올라가게 하는 거죠. 딱 올라가면 그렇게 잘 올라가라. 아유, 많이 아프겠네. 아, 그리고, 컨트롤은 이렇게 미스. 컨트롤 이거 아니구나. 그리니스는, 이게 미스다. 아, 이거는 제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제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리니스는 미스. 이 집이는 이렇게 가스터 블레이저. 그리고 이건 다운. 다운은 아래로 갈수 있, 아래로 가는 거, 아래로. 다운을 하면, 거기서도 아래로 가게. 이 땅굴로 파고 들어갔죠, 아주.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없애버린 거구나. 아무튼 이런 기능만 있으면 내가 여기 최강자 될수 있겠는데? 한번 엔더 드래곤이랑도 한번 싸워보자. 엔더 드래곤은
이게 한번 이거 안 부수고 깨보겠습니다. 서바이벌로 그냥 깨야겠다. 근데 엔더 드래곤이 지금 저한테는 원래는 좀 세지만 지금은 저한테 너무 약해서 올라가라. 얘는 안 올라가네. 그러면 내려가라. 이겼대. 가다라 이 엔더맨 녀석들. 너희들은 좀 혼내줘야 돼. 미스 미스. 그리고 안 통해 니네 공격. 해봤자 안 통해. 한 방이나 끝내줄 거야. 한 방이 끝내주는 게 속이 시원하네. 그래도 뭔가 좀 불쌍. 오, 니들은 살아있어. 니들은 살아있으면 니들 죽어 그냥.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에어센즈 갑옷이 없어서 좀 아깝다. 그래도 뭐 무기라도 얻은 게 아니야. 그럼 안녕.